제37회 통립의 중국 바둑 천원전 2회전입니다. 총 48명이 참가한 대회인데요. 새끼조가 1회전, 그리고서 32강전부터 2회전으로 해서 2회전, 3회전, 그리고 계속해서 치러서 13일까지 결승전으로 단번에 스트레이트로 쫙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리시아나오, 허재 등 중국 상위권 선수들이 전부 출전을 했는데, 이 천샨하고 리시안하고 만났습니다. 천샨이 며칠 전그 용성전에서 왕싱하오를 아주 혼내주는 선수잖아요. 요즘 좀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리시안하고 만났는데 어떤 바둑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천샨 8단이 100번이에요. 중국 바둑덤 7집반, 100이 조금 유리한 거 아시죠? 그거 유리한 거가 참 이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에서 단수쳤을 때 손을 빼고 여기 뒀잖아요. 요돌이 놓여 있으면 무상기 정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상변을 지켰는데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요 하나 젖혀놓고 여길 이어서 움직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형태 알고 있는 거는 요즘 다 이렇게 두는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인공지능이 여길 미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이 입구자보다 미는 게 아예 더 낫다. 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리시아노는 입구자를 뒀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켜놓고 나면 이 돌과의 간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뭔가 백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둔 것처럼 여기로 한칸 뛰는 게 좋은 수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딱빈 삼각. 이게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흑이 억울해도 잡는 게 정수예요. 그럼 단수치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건데 잡아두는 게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늘어서 뒀는데 여기 이한 점이 움직이는 게 뒷맛이 아주 고약해요. 그게 생각보다 여기 흑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제압이 안 됩니다. 즉 여기서 이거 밀고요. 뒀을 때 이렇게 뛰었는데 이걸 뛰는 게 아니라 백이 오고 하나 늘면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갖다 붙이는 게 있고 또한칸 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걸 바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전머리 두드릴 수 있는데 나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나가면 못 막아요. 여기 막았다 나가면은 나중에 여기 끊기는 순간에 그냥 의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막고 이런 식으로 두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백이 잘 됐죠. 이거는 거의 백이 세집반 이상, 거의 네집 가까이 유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유리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천신이 여기까지는 못 봤고 그냥 중앙으로 한칸 뛰어서 약간 백이 좋은 정도. 이것도 백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약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수 있죠. 전장을 이탈한 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시아노가 갑자기 여기 싸우다가 말고 여기를 두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천신이 딱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한번 손을 뺐잖아요. 여기 약한 곳. 약한데 손을 뺐으면 참아야죠. 여기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참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참아두면, 그러면 뭐 요거 하나 들여다보고 넘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요거 한점 잡아야 됩니다. 요돌이 놓이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뛰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흑돌이 그래도 몰려요. 이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한집반 정도 흑이 불리한 정도. 그래도 요 정도면 둘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길 막았거든요. 한칸 뛰고 딱 올라가니까 대책이 없어요. 막고 끊고. 여기가 이렇게 돼도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치고 끊어서 두 수를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할수 없이 중앙을 호구 쳤는데 늘어버려서 요두 돌은 세 수, 백이 여기 두는 요 돌은 흑이 먼저 놔도 네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두 돌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구자로 나왔는데 같이 나오고 요거 붙일 때 늘고 이렇게 둬서 사실은 백이 오고 조금 먼저 움직이는 거 하면 좋은데 거기가 잘안 보이니까 이제 못둘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또 밀었는데 이거 지금 밀거 없이 그냥 이거 두점 잡아버리면 아까 잡았다고는 했지만 좀 뒷맛이 있으니까 여기 잡아버리면은 깔끔합니다.
요걸 줄때 이어도 돼요. 끊으면 단수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끊을 수 없죠. 이거 축입니다. 그러면 축이니까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데 여기를 뚫어요. 요렇게 두는 거는 있고 여기가 다 단수 치고 하는 게 있죠. 이쪽을 두는 건 뭐 요거 단수 치고 이거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둬서 그냥 곧장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뭐 수가 안 되니까 세수라서. 그래서 이거는 흙이 안 되니까 이쪽은 안 되니까 결국은 아까 여기 중앙을 이렇게 찔렀을 때 요거로 이렇게밖에 못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하나 치고 요거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백돌이 수가 늘었잖아요. 여기는 못 끊고.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요 흙돌이. 그거 할 때, 여기서 요거 이어서 교환하고요. 그리고 여기 붙여나가면은, 거의 끝입니다. 이거 반면에도 백이 좋아요. 이 돌 두 점은 잡혔고, 얘는 여전히 곰마고, 요 백돌이 움직이면, 이쪽도 흔들흔들, 여기도 흔들흔들, 상변도 괴롭고, 흙은 뭐 바둑둘 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뒀으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걸 안 잡으면은요, 조금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실전에서 여기 밀었을 때 이걸 뒀는데 지금도 여기 잡는 게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밀었고요. 두니까 여기를 이었는데 아 천신이 이때는 뭔가 본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킬 때 이걸 단수치고요. 요쪽 실전 여기를 움직이는 수를 본 거예요. 사실 이 수를 못 보면 곤란합니다. 여기를 그냥 단수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움직여서 여기 끊는 거 방지하는 거를 여기를 끊어놓고 요거를 한다. 그러면은 흙도 이렇게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요걸 둬놓고요. 여길 끼워요. 그러면 요 흙2가 놓여있는 순간에 요두 돌하고 요두 돌은 끼우는 순간에 백돌이 잡힌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잡힌 거예요. 이쪽은. 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2의 곳에 놓이면 아까 잡아놓아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잡아놨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두면 요 돌이 백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 손을 뺐으니까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요걸 잡을 수는 있죠. 단수치면. 근데 한번 얻어맞는 게 싫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벽점은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잡았죠. 근데 흙도 모양이 어느 정도 깔끔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잡았잖아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좋기는 좋은데 두집 안쪽입니다. 그래서 요 그냥 끊는 게잘안 돼요. 더 좋은 게 실전입니다. 실전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실전은 그냥 움직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여기 이었는데 이거를 이은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젖힌다든가 하면 이거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여기 끊는 게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돼서 죽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끊는 게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게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죽으면 요돌이 잡히는 건 너무 커요. 요두점 몰라도 요쪽이 잡히는 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었고, 그러니까 요걸 붙였는데, 요걸 선수로 붙여서 해 먹을 수 있는 게 백이 기분 좋은 거죠. 이렇게 하고 지켰습니다. 이 끊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흙도 요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를 두면서 상변이 다 깨지니까 백이 아주 기분 좋은 건데, 여기 잡아놓지 않으니까 약간의 뒷맛이 있어요. 이렇게 둬서 뒷맛으로 귀가 좀 다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를 먼저 단수 치고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요게 나오면 요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흙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둘때 나오면 단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또 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단수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 단수를 칠때 백은 이거 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면 두수 대수니까 흙이 이 돌을 잡았죠. 근데 그 잡기만 하고 여기 두면 이거 두고 이렇게 하면 백이 넘어갔거든요. 따는 거는 후수고 따는 건 후수죠. 그럼 여기서 아뭐 큰데 어디를 두면은 백이 이거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냐? 이것도 또 백의 승률 98%에 뭐 반면에도 백이 한두집 정도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요 넉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잡고 망하는 거죠. 이건 잡고 망. 이건 뭐 빵빵 따냈으니까.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두고
요거는 이제 잡히는 대신에 귀사리를 하는 건데, 요수는 여기 뒷맛을 감안하면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지켜놓는 게더 좋아요. 어차피 여기 하나 있다고 조금 더 아래라고 아래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쪽의 뒷맛을 좀더 확실하게 보강하는 게 좋았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뒀고요. 이렇게 중앙 나가고 여기 두는데, 지금 백이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크기 이렇게 둔 것도 실수예요. 그냥 여기는 뒷맛 감안하면 여기 따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쪽 둘 때도 이렇게 받아주고. 따내야 나중에 이쪽 젖힌다든가 뭐 하는 걸 있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전은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두니까 나중에 단수가, 백의 단수 치는 게 선수잖아요. 그 차이가 또 큽니다. 여기 둬서 실리를 벌고 여기 뒀을 때 여기 왔는데, 백이 요거 들여다보고 여기 이 돌을 둬서 이 다섯 점 살아라 이거죠. 뭐 입구자를 두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라는데, 지금 이거 살고 앉아서 그냥 질것 같으니까 여기 붙여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좀 과합니다. 승부수라고는 하지만은 한이 정도 둬서 얘를 어떻게든 추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백이 이 수를 외면하고 그냥 이쪽 어디를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서 요 흑돌이 얇은 곳을 공격하면서 이쪽을, 백이 확실하게 이 돌이 살았으면은 백이 반면에도 많이 이겼어요. 근데 실전은 요거 하나 선수하더니 요것도 선수하고 여기를 받았고, 이걸 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반격하는 게더 좋아요. 여기는 한 수를 안 잡혀요. 이쪽을 두면 귀살이라고, 귀를 두면 뭐 밑으로 2선을 둔다든가 하면 안 잡히잖아요. 3선 젖혀도 그렇고. 근데 여기를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 돌이 와서 이 백돌을 위협하니까 살짝 위험해졌습니다. 여기 받고 찔러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여기도 이쪽으로 하나 젖혀 봐야죠. 이거를 뭐 이런 거 겁냅니까? 이런 거 겁내면 봐도 못 주지. 이간방 치고 그냥 돌파해도 사는 거겠죠. 이쪽 반격도 있고. 실제는 여기 너무, 여기서부터는 천신팔단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 낙관을 하고 몸이 막 돌이 움츠러들어요. 돌이 움츠러드니까 바둑이 점점 돼갑니다. 이수도 이건 잡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흑이 여기 들여다보고 이 백대마를 향해서 총 공격을 하는데,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길 두고 이거 뛴 수도, 이거 뛴 수도 이쪽을 하나 써야죠. 요걸 하나 가서 응수를 물어봐야지 좀 바둑이 백도 좀 편하게 될게 있는데, 요걸 안 물어보고 그냥 뛰니까 여기를 차단해서, 이제 이 백돌은요, 흙이 한 번만 더 두면 그냥 죽는데, 아까의 그거와는 좀 다르죠. 굉장히 큽니다. 백이 이걸 잡아도 이쪽이 더 커요. 근데 이제 백이 이거 살릴 틈은 없죠. 이 대마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살린다고 요거를 하나 선수하고 단수를 쳤는데, 이 단수가 큰 실수예요. 요거는 요렇게 뒀으면 아직 그래도 백이 조금은 유리했습니다. 흑이 여기다 두면 요 돌은 잡히지만 여기다 둬서 이쪽을 좀 키우고 이 모양 대이 모양으로 대결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아직 조금은 백이 남아요. 한 집 반 정도는 남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 이걸 단수를 치니까 사실은 흑한테 기회가 왔죠. 요 단수를 지금 치는 거예요. 따낼 때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둑이 심각해져요. 요 백대마를 어떻게 살릴 거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런 맥점을 막 구사해야 되는데, 이걸 두고 나올 때 여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나오면 맞고, 이렇게 두면 이걸 쳐버립니다. 이거 입고 있다가 이런데 이어서 이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잊지도 못하고 요것도 못 이어요.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건 안 되죠. 요거는 안 돼요. 지금 이어서. 그럼 이거 따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좀잘 둬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고, 받을 때 이거 밀고, 받을 때또 이제 뭐 요걸 따나요? 아니, 귀도 살아야죠. 이 귀도 또 살, 여기 이미 많이 당했으니까 귀도 살아야 됩니다. 귀도 살고 여기 나오면, 요걸 끼우면 이제 이 백대만은 살았어요. 여기 쳐도 이제 뒤로 돌리면 요한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요 백대만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흙도 여기를 늘어서 이쪽을 집으로 만드는데, 이걸 따도 여기다 놓으면은 요 돌은 잡히거든요. 근데 요 돌은 그냥 잡히지만
여기서부터 뒷맛을 노려갖고 다시 이 귀사리를 하는 게 가능해요. 뭐 이런 걸 붙인다든가 하면은 요돌과 요 귀사리 둘 중에 하나는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로 막 변화가 나오는데 요건 반집 승부입니다. 백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 인공지능과 같이 수내는 거를 사람이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서 흑이 2단수를 쳤으면 알수 없는 승부였다는 거죠. 누가 이길지 알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전은 단수를 안 치고 여기를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붙이는 순간에 이 백대마가 아주 수월하게 살게 됐어요. 그래도 여기서 요거라도 뒀으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 두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라도 요쪽이라도 요거 두면 이렇게 해서 요쪽을 좀 하면 이 돌은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해볼 수 있는 건데 실제는 여길 막고선 최강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백이 이 귀사리를 하면서 요 돌은 잡혔지만 귀사리라고 이 백대마도 살면서 백이 많이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시아나가 끝까지 이 백대마를 잡으러 옵니다. 근데 원래는 잘안 되죠. 잘안 되는데 천시엔도 최강으로 맞받아 치니까 바둑이 조금 복잡해져요. 여기에서 이걸 두고 여길 두고요. 이거 하고 이거 단수 쳤을 때 사실은 이거를 이으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 해놓고 아 요거는 받아야죠. 요거를 하나 해놓고 요렇게 둬서 살았잖아요. 요한 점만 잡고 물론 여기를 이렇게 백이 흙이 버티는 거는 이거는 좀 심합니다. 여기를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요쪽도 관계가 있고 여기도 관계가 있고 뭐좀 복잡한 게 있어서 잡히지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두고 이거만 둬도 요렇게만 둬도 살았잖아요.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는 사는 건데 이렇게 흙이 잡으러 오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여기를 두고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되는 건데 요게 백이 좀 안전하게 이기는 기대예요. 한 두세 집반 정도 백이 유리합니다. 잡으러 오는 게안 돼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받아갖고 곧바로 패로 들어갔어요. 이거 천지 대패 같은 건데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렇게 있고 패싸움을 했으면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백이 좋아요. 백이 좋은데 패감이 다릅니다. 이걸 두고 딸때 여기 패감 쓰고 따면은 다음에 백이 패감 쓸게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자체 살재는 거.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를 둬서 이 백대마 이제 탈출해서 살아왔죠. 그러면 요 흑돌이 살아야 되니까 들여다보고 이두면 이거 따내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데를 두고 두면 백이 한세집 정도는 좋은데 자세히 보시면 흑이 이쪽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불리해도 싸울 수 있는 거죠. 여기 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실전은 수가 늘지 말라고 여기 젖혔는데 이거는 패가 너무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 패를 따내는 순간에 이쪽에 있는 흑돌이 다 죽습니다. 패를 따내는 순간에 죽어요. 패감으로 여기서 이걸 썼는데 하나는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걸 단수치는 자체 패감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서 패를 따내니까 흑이 패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 하나는 받아주는데 백도 이쪽에 이런 거 자체 패감이 요런 거 자체 패감이 있고 여기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감이 없어서 요걸 썼거든요. 이 돌을 다 잡자는 거죠. 요 잡혀있던 이 넉점 이 5점을 다 살려오면서 잡자는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빵 따내니까 요걸 둬서 잡았는데 여기는 백이 더안 둬도 끊겨져 있어요. 요 돌이 다 잡힌 겁니다. 이 돌이. 이게 어마무시한 대바꿔치기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백이 너무 확실하게 이겨 있는 결과예요. 그리고 받아주고도 이걸 도니까 살고요. 여기서도 요런 걸 주니까 여기 도서 요수에 사실은 이쪽으로 받는 게좀 정수입니다. 요걸 두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두는 게좀 나아요. 그러면 백이 조금은 아직 삶을 신경 써야 될때 선수 잡고 요 상변을 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뚫으니까 여기를 올라서고
여기에 세수인데 여기 두수라고 해도 손을 뺐더니 넘어가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걸 빠졌더니 젖혀서 이 상변까지 다 죽었어요. 이거 죽은 거 플러스 이 상변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치중에서 잡으려는데 이건 안 죽는 돌이고 여기 껴붙여서 끝내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 확실하게 잡았죠. 아까 이제 그냥 죽은 건 아니었거든요. 빠지는 게 있었으니까 좀 끝내기로 좀 귀는 다쳐도 용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 백대마를 잡으러 왔더니 빠져서 두니까 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세수니까 여기를 하나 찌를 수는 있는데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돼서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알기 쉽게 살았죠. 그러면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이쪽을 못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이런 데를 그냥 먼저 메우는 건데 여기 두고 이런 거 해도 단수니까 따야 되는데 여기도 집 모양이고 여기도 살 있고 이게 살았죠. 이게 사는 순간 여기까지 다 죽어서는 뭐집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던졌을 때의 집 차이는 대략 한 20집 차이입니다. 20집. 이 바둑을 보면 물론 천신이 잘 뒀는데 리시아나오가 작년 출람배 때 보여줬던 그런 날카로움 같은 건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완패예요. 한 번도 승률이 50%가 안된것 같아요. 리시아나오. 물론 흑 잡았으니까 좀 불리하게 출발한 거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승률 50%에 도달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한 바도. 리시아나오 신화는 이대로 그냥 끝일까요? 앞으로도 다른 기전이 중국에서 속속 열릴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보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